마인보우를 쓰러뜨린 이후 지구. 이곳은 마계입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들. 그들은 과거 지구의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비디메! 드르가스코이야츠다! 다브라오오리오스르토와! 다이마오토마아로우모노가 마비디의요術にかかって操られるなんて 난とも情けないですね. 마계라서 마계의 왕 데브라와 마도스 바비디를 알고 있는 것 같은 이들. 아리마스! 미노테니스! 코이츠! 오마이노 아니키잖아이까? 카이오신한테 에라소니. 개왕신의 동생이라는 데게스. 이들은 계속해서 순호공 일행들의 영상을 확인합니다. 난데 소도노 세카이니 콘나 쓰요이 닝겐가 이룬다! 이들의 강함에 쫄아버리고 맙니다. 이후 데브라의 최후를 확인한 이들. 데브라가 야라레던조! 고레데 다이마카이노 오와 아나타니 나리마스타네. 데브라의 죽음으로 간단히 대마계의 왕이 돼버립니다. 미로! これは 드래곤볼다! しかし, こいつは本で見たポルンガとは随分違うような. 드래곤볼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 이들. 결국 마인부의 최후까지 확인한 이들. 恐れるものは全ていなくなりました. 그렇게 새로운 마계의 왕이 된 고마. 꼬마 아니냐? 그때 데게스의 누나 닥터 아린스가 등장합니다. 아나타니 스키나다케 겐규히오 아타에테 크레타 다브라오가 코로사레테시마운난테. 아라 고마사마가 오이나테모 소시테이타다케룬데쇼. 서로 기싸움 오지게 시작. 아노 돈데모나이 덴세츠노 마진부오 타오시타노요. 손나 렌츄가 코노 다이마카이니모 노리콘데키타라. 손오공 일행들이 마계로 찾아올까봐 겁내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될까봐 걱정하는 고마. 데게스가 안심시켜보지만 소다 드래곤볼을 쓰까? 놀랍게도 마계에도 드래곤볼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드래곤볼을 지키는 구슬신들이 있었습니다. 고마는 지구 드래곤볼을 사용하여 손오공 일행들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 어려지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 한편 마계에도 나메크 성인이 있었고 나메크 성인을 데리고 지구로 출발합니다. 와시가 있는 나메크진가 있다너가. 그렇게 정식 수속을 밟으며 마계를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손오공 일행들이 있는 제7우주로 가려고 하지만 닥터 아린스가 먼저 제7우주로 출발했습니다. 서둘러 제7우주로 출발. 한편 지구는 트랭크스의 생일 파티 중이었습니다. 아, 트랭크스. 익숙났단다. 9살です. それにしちゃ随分チビだな. 크리링이 키로 놀리는 날이 오다니. 파티에는 개왕신과 키비토도 와 있었습니다. 키비토 신으로 포탈을 합체했던 이들은 베지트 때처럼 합체를 풀기 위해 마인부의 몸속에 들어가 합체를 풀었습니다. 개왕신들끼리의 포탈 합체는 풀리지 않는다더니 마인부의 몸속에는 신비한 가스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든든히 식사를 마친 손오공과 베지터는 가볍게 대련을 시작합니다. 무려 갤리포까지 사용하는 베지터. 하지만 부우전 바로 이후라 실력차가 손오공 압승. 드디어 지구에 도착한 고마 일행. 아나타와 どこかの 海王神様ですか? 我々は 大魔界から来たんですよ. 알고 보니 나메크 성인들과 미스터 보포의 출신도 마계라고 합니다. 피콜로 대마왕과 그의 부하들이 마계 출신이었다가 피콜로 대마왕은 나메크인이었다고 바뀌었었는데 그 설정을 고친 모양입니다. 고마는 나메크 성인 네바에게 천년의 수명을 주기로 하고 지구의 드래곤볼을 모으게 합니다. 마계의 드래곤볼을 만든 것도 네바였습니다. 최근 내가요 가나에다 도미에테 마다 타다노 이시코로다나 사가시니쿠이니. 응, 찾기 힘들다 했지 못한다고는 안 했어. 그렇게 돌이된 7개의 드래곤볼을 찾아냅니다. 아나타노 치카라나라 지키가 하약테모 드래곤볼이 모도세르데쇼. 엄청난 능력의 네바. 보카 신데모 절대 아이코토바 오시에타리 시마센요. 하지만 시청각 재료로 이미 드래곤볼의 암호를 알고 있는 데게스. 여러분, 이래서 암호를 자주 바꿔야 합니다. 나니카 몽크 데모? 아노 주스 데모 노무카. 놀라운 미스터 포포의 처세술. 이데오 셴롱. 소시테 네가이오 카나에타마에. 결국 신룡이 소환됩니다. 불안한 기운을 느낀 개왕신들. 사 네가이오 예. どんな 願いも 叶えてやろう. 마진부と 戦った 奴だと その 仲間を みんな 子供に してくれ. 具体的に どれくらいの 子供だ. 상당히 디테일한 신룡. 쇼
1年生ぐらいかな。그렇게소원이이루어져버립니다이렇게드래곤볼다이마의1화는끝이나고맙니다생각보다너무재밌는데요앞으로의스토리가기대가됩니다오늘은드래곤볼다이마1화를리뷰해보았고2화에서만나요좋아요와구독부탁드려요